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신풍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오후에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따 보기 전에, 저희 또 무르춘 종목, 또 이벤트, 체험 기회, 한번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풍제약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오후장에 57억 비자금 조성 관련해가지고 신풍제약 임원이 송치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경찰 임원, 법인, 검찰 송치, 수사 종결됐다. 오너 연류 끝내 미궁으로. 이게 뭐 밝혔다는 건지, 못 밝혔다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창업주 전 회장 연류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 납품업체와 거래 내역을 조작을 해가지고 비자금을 조성을 했다 했는데 의혹을 풀지를 못했습니다. 네, 풀지를 못했고, 임원 A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송치가 됐다고 합니다. 57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비자금으로 빼돌렸다고 해요. 네. 두 사람 모두 협의점을 발견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납품업체 대표님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좀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 거고, 연류 의혹을 끝내 확인을 할 수 없다.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수사 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57억, 그 결과 비자금이 57억을 확인을 했고 남은 자료가 많지 않아서 수사에 어려움이 겪었고,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뭐 딱히 나온 거 없는데 약간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유권 자체가 불가능하다. 용처 확인을 못했다. 어쨌든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결과물이 나온 것 같고요. 비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전대 회장 계좌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을 현금화했기 때문에 뭐 마늘밭에 심었는지 뭐 어디다가 심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이런 게 무혐의로 풀려나고 이제 뭐 아닌데 라고 하면은 뭐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관점에서도 상승을 할 수 있었겠죠. 저도 오늘 장중에 갑자기 신풍제약 올라가기로 뭔 일 있나 하고 봤더니만 뭐 특별히 뭔 일 있나 느낌보다는 그냥 기술적으로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박스권 반등을 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슈 자체가 엄청나게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은 결국 전고점 꼬리로 봤을 때는 진짜 이것도 보수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기술적인 반등을 훅 주고 더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가슴 아픈. 깨면은 성우 진짜 정말 피곤해집니다. 예, 기술적 반등, 저번에 댓글 보니까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기술적 반등은 이렇게 해서 급등하는 걸 반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호재가 있지도 않고 악재가 있지도 않고 그냥 별 시장에 관심이 없는데, 그냥 예전에 뭔가 이제 지지 구간이었고 저항권을 뚫어낸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반등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거지,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실 거라 봅니다. 네, 없으실 거라 봐요. 이게 이 구간으로만 기준으로 해도 6%짜리 이게 몇 번씩, 이게 지금 보면은 27,700원이라고 볼게요. 5%짜리 반등주죠? 6%짜리 반등줬죠? 이것도 한 6, 7% 됐겠죠? 그리고 또 반등줬죠? 이런 기술적인 반등, 이런 걸 뚫고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슈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갈 만한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나도 한번 사볼까라는 심리가 드는 그런 이슈가 있어야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도 매수 참여를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지, 그냥 기술적인 반등 자리니까 반등하겠지, 언제까지 반등할지 어디까지 반등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언제나 대응이다 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렸습니다. 깨지면 굉장히 피곤해요. 게다가 오늘 지수의 방향을 위로 오전장 내내 끌어올린 게 바이오와 게임주다 라는 상황 하에 신풍제약이 이 정도의 흐름밖에 못 보였다.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식을 매수했다 라고 하면은 대응에 힘써야 되고,
대응을 잘 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대응을 했는데 내가 팔았는데 올라간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팔았는데 떨어지는 생각을 안 해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 계좌에 내 종목이 들어와 있을 때는 내가 이거 어떤 식으로 요리를 잘 할지에 대해서 항상 염두를 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아, 난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오셔가지고 이벤트 문의도 주시고 체험도 받아보시고 무료증명도 받아보시고 질문도 남겨주시면 되는데, 요즘에 사칭 계정에다가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뭐 돈을 입금하시고 저희 쪽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이벤트 가격이 명확하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떡하니 떠 있습니다. 5월까지만 진행되는 이벤트라고, 1년에 얼마다? 라고 벅 떠 있는데, 도대체 왜 6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입금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꼭 사칭 채널 주의하시고 모르겠다 싶으시면 164187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희 또 관리 팀장님이 받으시니까 1641873으로 전화 주셔가지고 이벤트 문의, 마지막 5월 이벤트 문의 꼭 남겨주시고, 내일부터라도, 내일 모레부터라도, 다음주 월요일부터라도 허금게TV 함께 재밌는 건강한 안전한 투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